네, 실시간 채팅창을 봤더니 우리 준우님이 아침에 오라고 해서 표정 뚱.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죠? 아니, 밤늦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라고 가혹한 말씀을 우리 김프로 형님께서 하시다니. 아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갈 때 저만 가기 그래서 이분을 물귀신 작정으로 데리고 갈까 했던 분 나와 계십니다. 적기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같이 가요. 아, 뭐 불러주시면 저야. 저는 어차피 와, 또 아침부터 일하니까 원래. 네. 아, 교수님, 그나저나 그거 네. 아세요? 뭐예요? 요새 미국 어린이들이 네. 그렇게 엄마 다음으로 교수님을 찾는다고. 저를 왜요? 그러니까 가기, 나니, 다디, 라리, 마미. 마미 다음에 이제 바비 이렇게 잔.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이건 맨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머를?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정프로님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네.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만들어옵니다. 아, 근데 예.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 아, 예, 뭐 방송보다 더 공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크게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오늘 중국 시장은 또 홍콩만 또 안 좋았는데 뭐 미중 정상간 통화가 있어서 금요일 날 좋았지만 그게 또 기대가 실망을 넘어 우려로 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은 또 테슬라 뭐 FSD 베타 10 나온 얘기 간단히 드리고 또 애플이 금요일 날 3.3% 정도 빠지면서 네. 시장 좀 하락을 이끌었는데 에픽게임즈랑 반독점 소송이 있었죠. 그 얘기 드릴게요. 참 그 요새 애플 버스 차장님이 꼭 이렇게 댓글창에 계속 나와 계신데 애플 막차. 애플들이 막차. 막차는 그 축구할 때 하는 거죠. 예, 공을 막차.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까지. 근데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 네. 은근 짜증 내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가끔 아, 그 아재 개그 그만 막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그 또 왜 안 하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잘 때 생각납니다. 잘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핫한 소식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부터 한번 살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중국은 시장 간 온도차가 여전히 크고 큰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만 또 올랐어요. 0.33% 올라서 3715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연중 고점이 한 3729 정도 되기 때문에 상해 증시만 이게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만 좋습니다. 뭐 네. 사실 우리랑은 또 여전히 상관없는 국영제 시클리컬이죠. 철강, 석탄, 화학, 알루미늄 이쪽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 종합만 좀 좋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또 좀 계속 빠지는 모습이에요. 심천성분 0.45% 빠졌고요. 창업판도 1.17% 하락, 과창50도 2.97% 하락, 그리고 항생지수 1.5% 빠졌고요. 항생테크도 오늘 2.27%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요즘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혼조세예요. 이렇게 저는 혼조세일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바쁘니까 네. 매일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막 그런데 아,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쭉 매일 데일리로 업데이트해서 정리해 주니까 네. 저는 그걸 항상 챙겨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거래대금부터 하나씩 또 자세히 살펴봐 주실래요? 거래대금은 1조 4,631억 위안 나왔는데 요새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외국인 거래는 한 38억 위안 오늘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 미중 정상간 통화가 한 90분간 있었다는 소식이 금요일에 네. 있으면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대중 압박 뉴스가 바로 나왔어요. 이게 어떤 뉴스냐면은 뭐 신문들 아 뉴스들 보셨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미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이거 네. 슈퍼 301조라고 하죠. 네. 이게 특정 무역 파트너를 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이거에 의거해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를 조사한다.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이 나온 건데요. 예.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WTO에서 네. 중국 보조금 문제를 다루겠다. 이건 이제 동맹국들하고 같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미중 정상통화를 했을 때 예.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거는 네. 왜 통화를 했겠느냐. 그렇죠. 무역전쟁 트럼프 정부 때부터 있던 무역전쟁 하면서 있었던 관세를 좀 낮추는 얘기를 하지 않겠냐. 왜냐면은 네. 이 관세라는 거는 결국엔 미국의 그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렇죠. 서로 좋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은 교역이 늘어나니까 더 좋고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웬걸 뭐 관세 인하는커녕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정상 간의 통화가 뭐 원하는 대로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실망을 넘어 좀 우려로 가고 있다고 네.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의 보조금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뭐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전통 산업에 주면서 산업을 키웠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AI,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완전 첨단 산업 쪽으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중소기업 키운다고 해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천여 곳에 최소 15억 달러 지원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다시 중국을 관세나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하고 네. 중국은 더더욱 그거에서 회피해서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완화되는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다시 궁금한 게 전화는 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글로벌 라이브도 한 두 번 나오셨다가 다시 지금 뉴욕으로 돌아가신 이제 한국 경제 김현석 기자님이 예, 기사 쓰신 거에 보니까 예. 원래는 이제 바이든이 그걸 원한 거죠. 예. 이제 좀 관세도 내리고 싶고 네. 이렇게 좀 좋게 좋게 좀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이미 그 공동 부유라는 캐치프라이즈로 그 인민들의 그런 약간 지지는 대다수의 지지는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미 힘들 걸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약간 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대적 분위기가 내부 결속엔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전혀 응하지 않았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는 뭐 이렇게 좀 기사를 풀어 써주셨더라고요. 네.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무역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 그러면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국가가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엇갈리긴 했지만 코스닥 위주로 좀 안 좋았던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분야도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더더욱 배제하기 위해서 키워야 하는 분야가 그러면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뭐 전기차 그리고 4대 공급망으로 얘기했던 또 희귀광물의 예. 원료의약품까지 이거는 더더욱 키울 것 같고요. 또 네. 중국의 도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분야가 당연히 또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분야겠죠. 네. 우주항공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격차를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지원이 미국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네. 싶습니다. 아 이런 전화한 이면에 또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부터 해서 항생테크까지 왜 이렇게 또 주가가 또 빠졌는지가 쉽게 네. 또 이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저도 가끔 뉴스를 봤더니 뭐 플랫폼 또 관련한 기업들의 규제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왔어요. 아니 또 규제할 게 더 있습니까? 뭐 사실 내용은 중복되긴 하는데 네. 뭐 투심이 또 거기에 또 악화되면서 항생테크가 또 2% 넘게 빠졌어요. 오늘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들 일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9일날 나온 얘기가 주말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플랫폼 업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지도회의라는 걸 했는데 그 이들이 이제 경쟁사 사이트에 접속이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 사이트에서는 텐센트 페이지가 안 열리고 이런 것들을 중단해라. 뭐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불러 모아놓고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에 움찔한 거고요. 네. 9월 17일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이때까지 해결 못하면 뭐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 같은 걸 하겠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10일에는 또 플랫폼 노동자들 권익을 보호를 강조하는 그런 성명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또 플랫폼 업종에 투심을 좀 악화시킨 게 있었습니다. 네. 뭐 플랫폼 기업은 뭐 진짜 규제의 끝이 왔다라고 했던 언론 보도들이 저는 참 원망스럽네요. 계속 뭐가 있네요. 글쎄 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쉽게 또 한번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 증시 개장 전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다행히 일단 금요일 날 네. 미국 증시가 좀 일제 빠졌었는데 오늘 선물은 또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0.6% 내외로 선물 다 세계 지수 상승 중이고요. 일단 주말에 또 가장 큰 좀 이슈는 테슬라 FSD 베타 10이 공개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가 크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안 될 것이다. 이걸 안 믿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우리 삶을 바꿀 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테슬라가 이 후발주자들하고의 벌어진 격차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그 이제
금요일날 자정 아마 미국 서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한다고 했지만 뭐 한 시간 정도 좀 늦어져서 서부 시간으로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게 릴리즈가 된 것 같고요 테스터들한테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이제 저희 시각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또 미국 형님들 뭐 버거 형님들 네. 테스트 영상을 속속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요일날 되니까 국내 유튜버들도 그걸 분석한 영상들을 올리셔서 주말에 좀 그거 보는 재미로 좀 주말을 보냈는데 예. 일단 뭐 가장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가 놀러 가면 꼭 가는 그 롬바드 스트리트라고 롬바드 네, 거리 있잖아요. 네. 이러 되는 거. 거기를 그냥 FST를 켜고 가는데 네. 거기는 사실은 그냥 초보 운전자는 그냥 사람이 해도 한 번에 못 빠져나올 정도로 꼬불꼬불한데 그걸 좀 성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테스터들의 평가를 보니까 그 기전에 이제 뭐 9.2에서 예. 지금 10으로 간 건데 약간 초보 운전자에서 네. 약간 수년 한 몇 년 정도 운전 경력이 있는 약간 숙련도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9.2보다 향상된 점들 이 테스트를 올린 것 좀 보니까 일단 곡선 주로나 회전을 할 때 상당히 네. 스무스해졌다. 뭐 영상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운전이라는 거는 또 약간 낄낄 빠빠죠 이게. 낄 때 끼고 예. 빠질 때 빠지는. 과감하게 해야 될 때 과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과감해졌다는 거예요. 오. 이게 바로 그 운전의 숙련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보통 우물쭈물하다가 차선을 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서 그 고속도로에서 못 나가가지고 부산까지 간다든지 뭐 아니면 이게 우회전을 껴들어야 되는데 못 껴들어서 보면 처음에 초보 운전 때 옆에 뭐 배우자가 누가 됐던 간에 있으면 그런 걸로 그냥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지금인데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 능력이 좀 향상된 것 같아요. 좀 과감해 할 때 과감해지는 그런 것도 좀 보였는데 뭐 보니까 특히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 네. 특히 이제 어렵다는 비보호 좌회전 오호. 이게 능력이 좀 향상된 게 보이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사실 초보 운전자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 포인트 딱 차가 지나가고 나서 딱 들어가야 되는 이건데 그리고 또 일반 좌회전은 신호대로 가지만 우회전은 또 약간은 끼에 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 차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 대신 딱 들어갈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또 가장 또 자율주행에서 고난이도라고 하는 이제 회전교차로 네. 로타리라고 하는 우리가 네. 이거를 진입해서 통과하는 게 좀 스무스해졌더라고. 처음에 진입할 때만 약간 좀 약간 버벅대는 게 네. 보이고, 또 이런 데만 또 테스터들이 찾아갔겠죠. 이런 도로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테스터들이 좀 호평을 한 게 교차로나 이런 회전 교차로 갔을 때 화면이 좀 줌아웃 되면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그 반대 차선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실수 장면도 과감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지 않은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뭐 그걸로 공격하면 한도 끝도 없죠. 왜냐하면 완벽했으면은 시총이 지금 시총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자율주행이 완벽하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 개선되고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빠르다. 거. 우리가 아마 베타 9 나온 게 아마 7월 달로 해서 도로 시내 교통이 시작이 됐는데 빨리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점점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는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 좀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AI 대해서 보여준 그 로드맵들을 하나 둘씩 좀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테슬라 자동차 안에만 이 자율주행 모드를 넣을지 네. 아니면 갑자기 뭐 보시처럼 그렇죠. 네. 이 자율주행 모드를 뭐 우리 현대라든가 네. 일본 도요타에 이렇게 엔진처럼 그렇죠. 팔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유율의 잠식이잖아요. 네. 전기차의 점유율은 진짜 베스트 케이스로 맥시멈 봐야 25%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올해 잘해야 100만 대 파는데 네. 2천만 대까지 늘어나 봤자 네. 연간 자동차가 한 8천만 대 팔리니까 나중에 전기차가 100%로 바뀐다고 해도 2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25% 하는 메이커도 없거니와 네, 네. 그런데 자율 주행은 교수님 말씀대로 가면 그 점유율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네. 그랬을 때 지금 후발주자들이 진짜 사실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자율주행을 믿는다 하면은
여러 후발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만 주로 연구하는 여러 네, 기업들. 네. 그 기업 지금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좀 벌어져 있다고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10점 지금이 10이고 10.0이고요. 예, 10.1이라고 해야 될지 11이라고 할지 그 업그레이드 계획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10.1이 이제 네. 업그레이드 될 텐데 언론에서는 뭐 2주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엘론 머스크 트윗에서는 3주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3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0.1 업그레이드에서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살금살금 좀 나가는 거 있죠. 네. 좀 가기 전에 살금살금 가면서 왜냐면 살금살금 나가는 게 중요한 거는 그 반대편 차한테도 시그널을 주는 것도 있고 사람도 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거랑 위험이 감지했을 때 약간 뒤로 빠지는 거를 네. 좀 과감하게 사람처럼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걸 했었고 또 지금 그 고속도로 주행은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데 네. 그것도 반영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아마도 그때쯤에는 이게 그 다운로드 버튼이 생겨서 FSD를 구매한 사람 지금은 이제 테스터들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10.1로 될 수 있는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3주 후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주 후에 또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신기술은 항상 관련 법규 규제가 네. 이제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용성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거의 허들은 네. 규제 당국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는 회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광고를 해줘.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펩시에서도 네. 그 펩시 광고에 테슬라가 나와서 이런 광고가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테스터들이 무료 광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뭐죠? 불법이죠. 손 놓고 운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 당국은 보면서 얼마나 이 혈압이 오르겠습니까? 참 뭐 그걸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 네. 거라서 정말 그 상용 앞으로 상용화가 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건 약간 좀 그 뻘쩍지근한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게 어쨌든 마지막 허들. 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는 가장 발빠르게 막 정례적으로 새로운 기술 막 보여주고 무슨 데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물론 지금 당장 뭐 매출에 딱 찍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감흥받아서 네.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능구나라고 네. 보고 주의 깊게 보다가 나중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게 그 막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주춤하겠지만 지금처럼 아직까지 1차 랠리 이후에 좀 쉬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베타 10의 공개라든지 이런 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트리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식을 다 상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 믿어주거나 아니면 의심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설 때 주가는 올라서는 거니까 네. 역시나 이건 장기 뭐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게 테슬라 주가는 증명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보여주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또 모처럼 변화된 내용 한번 쭉 학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궁금한 건 아까 말씀 주셨던 애플. 네. 애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애플이 뭐 간만에 한 3.3% 조정을 받았는데요.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 인앱 결제 관련해서 그거 관련된 1심 판결이 금요일날 나왔고 그게 금요일날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면 애플이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뭐 주가는 애플은 빠졌고 다른 게임주들은 소폭이나마 다 반등을 좀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쟁점이 됐던 이슈는 뭐냐면 인앱 결제였잖아요. 네. 이게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앱 결제 외에 다른 결제를 허용해달라는 게 에픽게임즈의 그 주장이었고 네. 이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부 결제 링크랑 안내,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다 안내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을 허용해라. 90일 이내에 허용해라. 날짜는 12월 9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게임 업체들이 외부 링크,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서 외부 결제를 할 수 있게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일단 게임주들 반등을 이끌었고 애플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문제는 근데 한 10개의 소송 항목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만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고 9개는 다 애플이 이겼대요. 네. 뭐 하나씩 좀 보면 그러니까 몇 주된 것만 좀 보면은 일단은 에픽게임즈가 요구한 거는요. 네. 그 외부 결제를 시스템에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예 시스템으로 예, 앱에서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네. 그거는 허용하지 않았고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링크라는 거는 링크를 따고 들어가면 다른 페이지가 열리고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해야 되면은 다시 거기서 뭐 카드 등록하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네. 거기서 그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일단은 에픽게임즈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에픽게임즈는 이거는 애플의 독점 금지법 위반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판사는 독점 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반독점적이 아니고 반경쟁적이다. 뭐 약간 뉘앙스로 그냥 이해를 해야겠죠. 네. 반경쟁적이다. 독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좀 하셨어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어쨌든 성공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독점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앱스토어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네. 말끔히 씻어냈다. 네. 단순하게 그냥 게임 업체들에게 외부 링크를 허용해준 그 수준으로 좀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 거기에 얹어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겠지만 그 전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일단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외부 결제를 따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그거는 위반한 것이고 외부 결제 매출한 거에서 30%는 배상해라. 원래 30% 수수료를 내야 됐던 거니까. 네. 그게 한 3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 네. 에픽게임즈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본인만 총땜해서 다른 게임주들은 좋을 수 있으나 그래서 항소까지 한 건데요. 이래저래 어쨌든 애플은 방어를 해낸 게 더 맞고 신뢰를 네. 챙겼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반독점 이슈는 끝이냐? 네. 외부 링크만 허용하면 되냐? 근데 문제가 있긴 있죠. 법이 바뀔 수 있죠. 법 자체가. 네. 지금까지는 이거잖아요. 현행법상에서는 반독점으로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은 법을 바꿔야겠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뭐 오픈 앱 마켓법이라는 게 지금 준비 중이고 하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5개 법안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법안이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드 파티 앱스토어라고 해서 그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되고 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법이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 입법부의 반독점 흐름은 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에도 이 중국 기업들 못지않게 뭐 정책적 리스크가 하나 이렇게 딸려 있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아직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애플은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기조로 흘러갔을 때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일단 지금 이 게임의 앱스토어 매출만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애플 담당한 유영호 의원한테 좀 이것저것 네. 물어보고 레포트를 써주셔서 정리를 해봤더니 20년 기준으로요. 작년 네. 기준으로 앱스토어 총 매출액이 720억 달러였고요. 이게 이제 수수료 30%를 가정하면 한 216억 달러입니다. 오. 근데 그중에서 게임 앱만 네. 좀 추려보니까 총 매출액이 476억 달러고 수수료 가정하시 143억 달러니까 네. 게임의 비중이 한 66%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입니다. 게임의 네.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앱스토어 순매출액이 이제 216억 달러는 전체 매출에서 한 7.9% 정도를 차지한대요. 네. 그러면은 7.9% 뭐 작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애매하네요. 네. 근데 서비스 매출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는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익 기준은 어떠냐? 네. 한 EPS에서 한 4%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한 3.3% 빠졌으면 미국이 참 리즈너블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은 매출에서 한 7.9%,
이게 다 빠지느냐? 네. 아니겠죠. 이것도 이제 유영호 의원이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결제 편의성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면은 이탈이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만약에 그 게임 업체들이 그 30%를 지금까지 비용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온전히 먹고 싶어서 똑같은 가격을 제시하면 누가 외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아마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 포트나이트 그 외부 결제를 한 20% 할인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당 폭의 할인을 제공해야 그 불편함을 감수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게임 업체들도 그 30%를 온전히 먹을 수 없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그 애플페이로 결제했을 때의 뭐 캐시백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줄긴 줄겠으나 얼마나 줄겠느냐. 그거는 감안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절반으로 줄면은 EPS 2%로 방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또 애플이 어쨌든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 매출을 지켜낼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하겠죠. 일단은 애플이 지금 서비스 매출 비중에서요. 구독 서비스를 다양하게 런칭하고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TV 플러스, 뭐 게임하는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뭐 원래 있던 애플 뮤직,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또 묶어서 애플 원이라는 거를 또 출시를 런칭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안착시키려는 데 공을 들일 거고 또 광고를 좀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드웨어 한 몇 프로 올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는 아이폰이나 아이폰. 뭐 아이패드나 조금 올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겠죠. 뭐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텐데 1TB 아이폰 13에서 뭐 1TB 용량으로 화면에서 가격 올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 방어는 할 거기 때문에 인앱 결제 이슈로 애플 걱정은 좀 과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슈 자체는 크게 시끌벅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큰 변곡점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주셨네요. 자 오늘 봤더니요 주가에 비해서 묵직묵직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 꼭 주말에 꼭 많이 있더라고요. 네. 또 주말 껴가지고 네. 또 몰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장을 지켜봐 오신 분으로서 이런 굵직굵직한 소식들은 평균적으로요. 네. 연말에 더 많아요? 연초에 많아요? 아니면 뭐 5, 6월 달 이럴 때가 더 많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이슈는 연초에 일단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업마다는 좀 다르죠. 애플은 네. 항상 9월이 신제품이 나오는 해니까 이런 거 말고는 시장 전체로는 특히나 각종 정부 정책이 네. 더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1, 2월에 쏟아지다 보니까 뭐 근데 요새는 또 연중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요새는 너무 힘들어요. 국가 간, 뭐 지역 간, 뭐 그죠? 기업 간, 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도 아 이렇게 또 바뀌었구나 알긴 알았지만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계속되거나 더 수위가 높아지는지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진짜 요즘은 연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장윤선 선임 매니저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네. 항상 그 학습하시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을 통찰력 있게 봐주시는 모습에서 또 우리들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가시면 좀 쉬시나요? 오늘 너무 더웠는데. 그 다행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이런 사태는 막아주는. 아, 예. 오늘 다들 네. 초반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 나왔다 변희 형님. 아 변희 형 교수님 황금색이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항상 유머까지 챙겨오신 우리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 라이브는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